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위문학 지학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작품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험 대비에 이 작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소설은 뭐 기본적으로 다른 갈래에 비해서 시간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정독을 보통 제가 말을 하는 건 학교에서 한번 했죠, 선생님이랑. 학원을 만약에 다니시거나 하면 학원에서 한번 했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두 교재를 단권화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복습, 그리고 시험 대비 때한번더 읽고 뭐이 정도에서 정독 세 번에 문제 풀때 여러 번 이루어지겠죠. 또 지문 읽는 것이. 근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더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상의 특징에서도 나오는데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서 이야기 내용, 즉 서술 파악이 잘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통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밑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볼 건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전에 깨끗한 지문으로 읽으신 다음에 설명 달려 있는 것으로 한번더 읽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보시는 학생들도 저희 자료도 이렇게 유료 자료지만 영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게끔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정지해서, 시간 없으니까 정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고. 이제 말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바로. 길죠? 다 보셔야 됩니다. 이 황금감 시대만, 잠시만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거든요. 황금에 미쳐있다, 물질 만능주의, 금에 미쳐있는 시대, 정말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 만나는 부분,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다낼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지문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만 양껏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중심으로 잘 보시고, 자, 밑에 이상의 날개가 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활용은 안 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냥 빈칸 채우기 학습 내용이고, 자, 볼까요? 자, 원래 실제 길은 좀더 깁니다. 중편이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라가는 구보의 심리를 따라가는 소설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구보의 의식을 따라가는데 구보가 서술자는 아닌 겁니다. 구보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술자가 그냥. 그리고 시간은 1930년대라는 거, 일제강점기 1930년대라는 거, 공간은 서울. 그래서 1930년대를 사는 무기력한 소설가, 일본 유학가, 유학 출신이거든요. 유학 출신.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지식인이거든요. 내면 의식과 그런 구보의 눈에 비친 경성의 일상. 특징. 의식의 흐름 기법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원점의 회귀형이 뭐냐면, 집에서 출발을 했다가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몽타주 기법, 요, 오른쪽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잦은 쉼표 사용, 서술상의 특징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 아주 독특한 실험적 기법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것.
그다음 1930년대 서울의 모습, 세태를 구체적으로 뭐 했다? 묘사하였다. 자, 서술상의 특징 볼게요. 구보가 정우의 집을 나와 새벽 2시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그래서 경로에 따른 서술자의 관찰 내용과 심리가 서술되어 있고, 무기력한 문학인, 그리고 심지어 이 작품에서는 문학인인데도 불구하고 황금에 미쳐있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 내면 의식도 드러나는. 볼게 많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사용했는데, 자, 인과적이고 통일적인 서술과 다릅니다. 인과적 전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시면. 그래서 등장인물의 의식,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뭐한다? 전개한다. 그래서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생각,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 어떤 내면적인 정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라는 것. 그 다음, 등장인물이 보고 들은 것보다, 보고 들은 것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 몽타주 기법, 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연상에 따라 막 두서 없이, 인과성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이러한 것을 몽타주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소설 속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다음 고현학적 창작 기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술상의 특징에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됐나요? 이런 거고. 실제로 작품에서 보면 노트에다가, 대학 노트에다가 적는다라고 하거든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문체의 특징. 간결체라고 틀리는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맞는데, 많은데, 간결체가 아니라 만연체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쉼표를 빈번하게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부분들. 됐나요? 자, 그 다음, 구보가 관찰한 대상들도 정말 잘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 아이를 봤고, 그 다음에 색시를 봤고, 노파와 신사. 업신여기 했습니다. 누구를? 신사를. 불쌍한 노파를 꺼려 하는 신사를 업신여기였고,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봐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대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지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애인과 음료 갈피스까지. 밑에 내용은 됐고,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잠시만요. 자, 실제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보시면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으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다가 10번처럼 내용일치 형태로. 그러니까 암기 못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문 안 보고 이거 다섯 개 중에 어느 게 틀렸는지 혹시 아실 사람 있나요, 이거?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요? 아, 인디 우세임 답 4번인 것 같은데요. 뭐, 그래, 대단하네요. 근데 대부분은 다못 찾을 거고, 어디 속에서,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점 유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